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예순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도라는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도란 말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금도를 넘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금도를 넘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금도라는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자, 사전에는 어떤 말이 나오고 원래 금도란 말의 원칙, 원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자는 이렇게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특히 금자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따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려시대 어떤 선비고 조선시대의 선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옷에 앞가슴 부분에 옷깃이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 쪽에도 이렇게 뭔가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생각할 것은 손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앞가슴에 되어 있는 옷깃에 대해서 주로 중심이 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도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에 도라는 글자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옷깃에 대해서는 다음에 뒷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돕도라는 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낱말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각도다, 각도를 잴때 5도, 10도, 90도, 180도, 360도 할 때도 이 도를 씁니다. 그리고 온도를 가리킬 때도 쓰죠. 영상 30도다, 영하 10도다 그럴 때도 쓰고, 그리고 지구의 우리가 위치를 얘기할 때도 경도, 위도 할 때도 동경 몇십도, 뭐 동경 135도다, 또는 위도 뭐 38선, 38도다 할때 그런 때도 쓰듯이 이 도자는 굉장히 많은 낱말을 만드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가 왜 이렇게 그런 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원래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것은 자리를 뜻하는 자리석입니다. 좌석할 때 하는 그런 석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집을 뜻하는 집음이고, 집음입니다. 집음 아래 짐승 가죽을 깝니다. 옛날에는 좀 그런 것이 많았죠. 호랑이 가죽, 호피를 깐다든지, 뭐곰 가죽을 깐다든지 이렇게 많이 깔았습니다. 그 깐는 곰의 또는 뭐 호랑이라든지 이런 짐승의 머리 부분이에요. 이것은 가죽을 뜻하는 가죽 혁자가 있는데, 가죽 혁자의 이 윗부분을 따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천을 뜻하죠. 천. 그래서 집안에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자리를 깔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좌석이 됩니다. 근데 이 글자에 이 좌석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손이라는 뜻의 글자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 손, 이 또우라는 글자인데, 또우라는 글자는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쓸 때는 손을 뜻합니다. 손으로 자리의 크기를 이렇게 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는 것은 크기도 있지만은 함부로 또 이렇게 막 재서는 안 되겠죠. 딱 정해진 규격으로 재겠죠. 그래서 그것은 법도다라는 정해진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변해서 이 부분이 하나가 생략이 되고 만든 글자가 법도라는 그런 법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도량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도량이 넓다 할 때,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량이라고 할 때도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도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도량형에서 나왔습니다. 도량형은 우리 학교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지금은 도량형을 미터법으로 쓰죠. 길이는 미터, 센티미터, 미터, 그리고 뭐 킬로미터도 있습니다만, 또 길이와 무게는 그람, 킬로그람, 막 이렇게도 쓰죠. 그리고 부피는 막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 미터법으로 도량형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도량형이라는 것은 도는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로서 뭔가 잰다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량은 되를 뜻합니다. 자, 자로는 길이를 잽니다. 되로는 부피를 잽니다. 한 대, 두 대, 쌀을 한 대, 두대 담는다든지 또는 한 말, 두말할때 되가 되고, 그리고 형은 저울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한 건이다, 두 건이다, 또는 한 관이다, 두 관이다, 그렇게 불렀죠. 그것을 재는 것이 저울입니다. 그래서 도량형은 자, 되, 저울을 뜻하면서, 그리고 길이, 부피, 무게를 뜻하는 그런 낱말이 된 것이 도량형입니다. 자, 여기서 옛날에는 미터법 시행하기 이전에는 아주 조선시대에는 주로 척근법을 썼어요. 척은 자지요. 한 자, 두 자. 근은 한 근, 두 근.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와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이나 그 이후에 들어와서 적관법을 썼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썼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많이 썼습니다. 미특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적관은 썼어요. 한자 두자, 한관 두관에서 무기를 대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량형인데 도량이란 말은 여기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도량이 크다고 하는 것은 자가 크고 자가 길고 길이가 길고 또 대가 크다. 사람의 스타일이 이렇게 좀 짠짠하지 않고 쫀쫀하지 않고 아주 큰 털이다. 크다. 그릇이 크다. 그래서 도량이 넓다 할때 이런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 그리고 아량이란 말로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옷깃금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옷깃금은 옷을 뜻하는 오디변입니다. 옷을 뜻하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금하다는 뜻의 금지하다는 뜻의 금입니다. 우리가 왜 금지하느냐 하면 어떤 숲속에 신성한 지역을 확보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여기에 제사를 지내는 뜻의 보일시가 있거든요. 보일시는 어떤 제사 지내는 제단 또는 신 이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숲속은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금하다는 금입니다. 이 글자를 여기에 옷깃에 붙입니다. 자, 금하다는 것은 못 들어가게 막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옷 부분에,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옷을 염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옷을 염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글자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옷깃이다. 옷깃을 뜻하는 옷깃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옷깃은 가슴이나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슴 부분에 있죠. 그래서 가슴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금도라는 것은 사실은 금회의 도량이라는 말을 줄인 말인데, 이 도량이라는 것은 크기라고 했죠. 금회란 것은 금은 마음입니다. 마음, 가슴. 회는 우리가 품는다는 뜻의 회예요. 회포를 푼다 할 때, 회가 있죠. 회억에 잠긴다. 어떤 그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품은 회포를 금회라고 하는데, 금회의 크기, 그것을 줄인 것이 금도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포용할 만한 도량, 남을 포용할 만한 크기, 생각과 도량, 이 생각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쓰임새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어떤 신하를 벌을 주려고 할 때, 뭘 잘못해서 벌을 주려고 할 때, 또 다른 신하들이 만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져서는 안 된다. 너 벌을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임금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달라 할때 금도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임금님의 도량, 그큰 도량을 너그러움을 보여달라. 그래서 용서를 해달라 할때 전하 금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사극에 꽤 여러 번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사극을 잘안 보기도 해서이지만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금도라는 것은 자기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금이 들어간 낱말 중에 또 하나 흉금이라는 것이 있죠. 흉금. 흉은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슴 둘레를 잴때 옛날에 흉위라고 했습니다. 흉이. 가슴의 크기. 예. 그리고 흉금은 결국은 가슴과 가슴이죠. 가슴과 마음이죠. 마음 속에 있는 것. 그래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뭔가 가리고 숨기는 것 없이 탁 털어놓고 얘기하자 할 때,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자 할 때도 이 금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치인들이 주로 정치인입니다만, 상대방을 비난할 때, 금도를 넘었다, 금도를 넘었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글자를 쓰지 않느냐, 또는 이러한 글자를 쓰지 않느냐, 어떤 정도, 한도를, 금하는 한도, 금지된 정도를 넘었다. 또는 금지된 길, 그 길을 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쓰지 않던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생각해도 저도 낱말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한 2, 30년 정도 됐나요? 거기부터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런 뜻으로는 거의 쓰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어떤 넘어서는 안될 선을 얘기할 때 금도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우리 사전에 없고 원래 우리말에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사람 움직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쓰면 또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 사전에도 이런 말이 실릴 수 있습니다. 실릴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될수 있으면 이러한 것을 남을 서로 용서해 줄 때, 금도를 좀 보여주면 좋을 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어려웠습니까? 겸들한 말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